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초보소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듭풀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이 매듭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듭풀 꽃이 유일하게 하나가 지금 피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꽃이 작아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꽃이 자그마니 그냥 예쁜 색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매듭풀입니다. 매듭풀에도 둥근 잎 매듭풀이 있고 또 여러 또 몇 가지 됩니다. 종류가 지금 보이는 이것은 매듭풀입니다. 여러분 한약명으로는 개안초라고 합니다. 개안초. 이 매듭풀은 햇볕에서 잘 자라며 한 해살이 콩가입니다. 매듭풀이 플라보노이드와 다양한 비타민과 영양가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나물약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잎풀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잡은 잎 보면은요 이 잎 속에 잔주름 같은 것이 아주 뚜렷하게 앞뒤로 지금 끄여져요.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표가 납니다. 그래서 잎을 뜯어서 제가 한번 잠시만요 여러분 잘라보면은 이렇게 뚜렷하게 뭐 지저분하게 잘려지지 않고 딱 줄 근 그 선대로 깨끗하게 꼭 재단해 놓은 듯이 이렇게 잘라져서 갖다 붙이면 진짜 감쪽같이 감쪽같은 그런 흔적이 없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손으로 영상을 찍기 때문에 갖다 붙이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고 일단 제가 이 매듭풀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배출, 청혈, 해독작용, 습제거, 구토, 설사, 이질, 인뇨, 탈황, 야맹증, 황달, 만성간염, 말라리아, 백대하, 치질, 면역력 증진, 노화 억제, 비장 기능 강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저하, 전염성 간염, 위장염, 피부 건강, 허약 체질에 좋습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어리고 여리여리하지만 약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 수는 덜나물이며 약효가 많은 나물약초입니다. 여러분 맛은 달고 약간 차며 독은 없습니다. 약용시 꽃필 무렵 뿌리 전초를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려 10에서 15g 달여 드시면 됩니다. 생초는 30에서 50g 달여 드시면 좋습니다. 어린 수는 나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드러운 잎을 이렇게 씹어보니까 식감이 있으면서 수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식감이 있으면서 뭐 쓰거나 뭐 그렇게 강하게 떨거나 이런 맛은 없고 약간의 좀 삽사름한 그런 맛과 약간의 떫은 맛. 이 정도는 뭐 나물 좋아하시는 분은 충분히 거부 반응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 약성이 좋으니 어린 순일 때 나물로 드시고 또 아니면은 전초를 채취하여 약으로 사용하시면은 많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을 제가 한번 다시 비춰봐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비춰 워낙 꽃이 작아서 이렇게 딱 한 대가 꽃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금 잎
안에 이 인맥이라 그러나 이 아주 선명하게 정말 선명하게 앞뒤로 이렇게 뒤도 똑같이 이렇게 이게 고깃집에 고기 그 칼집 넣어놓듯이 아주 앞뒤를 뚜렷하게 이렇게 눌려놓은 듯 해서 이 잎을 잡고 하나 뜯으면은 군더더기 없이 아직 그 줄 따라 깨끗하게 잘려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감쪽 같다 그랬잖아요. 두, 잘라진 두 부분을 연결하면은 굉장히 흔적 없이 깨끗하게 지금 연결됩니다. 제가 한 손이라서 그렇게 그런 붙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되지는 않는다. 잠깐만요. 한번 제가 잎을 잘 보세요. 제가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쪽 같은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흘러서 죄송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한 손으로 뭘 하려면 이렇게 잠깐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제 무릎에 연결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거 완전히 정말 잘 붙이면 정말 감쪽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 보통 다른 잎은 뜯어서 붙이려면 막 힘이 들고 한데 이거는 선 그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약성이 많은 매듭풀이 여기는 또 노랗게 벌써 아마 이렇게 색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꽃이 하나 피었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매듭풀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